제주도는 내리는 순간부터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제주도 얘기를? 며칠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아, 제주도 갔다 오셨어요? 어제 왔어요, 어제. 아, 그래요? 2박 3일. 그냥 여행으로? 그 가족 거기... 여행으로? 아니, 아니, 아니요. 혼자? 아니, 저랑 이제 민경이랑 저희 팀.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가족 여행이 아니었군요. 네, 가족 여행이 아니고 출장이네요. 출장이죠. 가서 노래하고. 예, 그렇죠. 네. 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아, 좋네. 좋은 출장.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제주도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그 겨울은 원래 성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극 비수기잖아요. 가면 뭐 할 게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닫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내렸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뭐랄까. 사실 지방 공연이나 지방에도 자주 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가는 거는 제주도에 내리는 거랑은 좀 느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약간 그 비수기 감성이 또 있고 네. 겨울 감성이 있고 제주도 감성이 있고 그 뭔가 약간 해외 여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내 여행도 아닌 그 중간에 낀 그 애매한 반 해외 맞아. 감성이 있어요. 맞아요, 제주도가 맞아요. 딱 내리면 외국 같은데 한국인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죠. 네. 거기다 약간 비수기고 살짝 을씨년스러우면서 약간 청 뭔가 되게 청량감도 느껴지고 맞아요. 막 그 애매한 힐링의 느낌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영하로 떨어진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제가 갔을 때 서울이 영하 9도였어요. 거기 떨어졌을 때 3도였거든요. 3도.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렇지. 상대적인 따뜻함. 네,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서 뭘 제일 맛있게 드셨어요? 제주도 가서? 어우, 고기를 계속 먹었 고기. 네, 계속 흑돼지. 먹었는데. 네. 네. 그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게 이거 얘기 말씀해도 되죠? 네. 햇살 담은 돌담집이라고 했어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었어? 쌈밥집인데. 아. 진짜 맛있어요. 거기 나오는 고기 빼고 다 맛있어요. 진짜. 아, 그렇군요. 네, 거기 나오는 자반이랑 아우, 나 친구요. 그렇군요. 된장이랑 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거기를 꼭 갈 생각이에요. 저 제주도 가면 거기 꼭 들릴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햇살 담은 돌담집 알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힐링 되겠어요. 진짜. 아, 그렇군요. 와.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지금 그 어떠한 뭐 이거는 PPL도 아니고요. 아니, 그런 거 없죠. 광고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는 거기가 뭔지도 몰라요.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좋았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부터 배고프다 그러더니 제주도 네. 갑자기 밥 먹는 얘기를 또 이렇게 딱 네.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겨울 특가를 활용을 하셔서 약간 반 해외 여행, 비수기의 어떤 힐링 여행으로 또 한번 제주도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셔서 그 햇살 담은 돌담집에 고기 빼고 드시면 아주 좋은 힐링 여행이 될 것 같아. 그 채소 맛집이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고기가 맛있어. 맛있는데 딴 게 너무 맛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고기가 빛을 빛이 말했다. 맞아요. 그 말이에요. 먹기 다 먹었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이제 나는 거기 하면은 고기 맛없는지 내가 이제 이렇게 기억한다. 자 알겠습니다. 자 명업 씨의 힐링 스토리와 함께 오늘 또 시작을 해봤고요. 테일러의 714CEN 나일론 무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일러는 워낙에 이제 어쿠스틱 기타 맛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약간 테일러에서 고기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돌담집의 고기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별로라서라기보다 뭔지 알죠? 아 나일론, 이렇게 가는 거야? 나일론이 별로여서라기보다는 어쿠스틱들의 기세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사실 나일론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테일러의 나일론은 어떠한지 약간 그냥 개괄을 좀 본다. 테일러에서 이런 나일론 사운드가 난다. 이런 것들을 좀 그냥 구경한다라는 느낌으로 경험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또 테일러의 그 앤디런드와 함께 예, 저희 아시아 총괄 맞아요. 마케팅 디렉터 앤디런드와 함께 재밌는 시간을 또 가져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뭐 V브레이싱, V클라스와 이런 여러 가지 뭐 퍼시피카와 다양한 최근에 나와 있었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재미있는 답변을 받았던 아주 또 재미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뭔가 테일러 기타를 다시 리뷰를 하려고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맞아.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테일러를 속속들이 한번 같이 공부를 했었지 관계자와 함께 이런 좀 느낌이 있어서 오늘 또 재밌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485만원. 여기서부터 안 친근해요 일단. 가격을 듣는 순간 갑자기 확 멀어지죠. 아, 되게 호의를 갖고 시작을 했다가 가격 듣고 갑자기 마음이 또 돌아서게 돼요. 485만원. 이건 뭐 할인가도 없어. 뭐 이게 불친절해. 그냥이야. 485라고만 써있네요 그냥. 전 궁금해서 못 참으시겠는 분은 전화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몰라요. 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4cm, 무게 1.84kg, 두께는 108mm, 구프렛 뒤뚤레는 79mm,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게 어쿠스틱 기타가 아니고 클래식 기타인데 그랜드 오디토리움의
너트너비 뭐 47.625mm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헤드 놓고 딱 보면은 어쿠스틱인가 싶은 느낌이에요. 느낌이죠? 맞아요. 시더 상판에 축구판은 인디안 로즈우드 좀 밝은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핀시 글로스 핀시 스펙은 되어 있고요. 엄청 좋죠. 그럼요. 뭐 세상에서 좋은 나무 다 갖다 쓰는 브랜드인데. 트로피컬 바오가니 V커브 넥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클래시컬 니켈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터스크너트 미카르타 세들인데요. 너트 너비가 일반적인 클래시컬 클래식이 52mm가 나오는 반면 요 너트가 47.625mm. 일반적인 그 테일러의 어쿠스틱 기타가 44.45mm가 나옵니다. 그것도 사실 약간 넓은 편이기는 한데 고곡과 클래시컬 클래식의 중간 정도다. 그래서 딱 잡으면은 어? 이거 어쿠스틱 치고 넓고 클래식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좁다. 맞아요. 이런 느낌 딱 받으실 수 있어요. 지판 에보니 지판 곡률 반지름은 20인치 508mm 빤빤한 편이고요. 거의 뭐 사실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엔 지판 곡률 반지름이랄 게 없이 평면인 경우가 많은데 약간 그래도 곡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연주감을 어쿠스틱과 또 클래식의 중간 정도 영역에다 놨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 20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ESN 픽업, 테일러의 나일론 픽업은 거의 다 ESN. N. 지금까지 예외 없이 전부 다 ESN이었어요. 네, 전부 다 했죠. 네, 브릿지 에보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스펙만 봤을 때 완전히 개량형의 조금 팝적으로 조금 큰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큰 어쿠스틱 기타. 넥 약간 넓은. 네, 기타. 그런 느낌. 그래서 클래식 기타가 좀 사실 어쿠스틱 기타만 치시던 분들이 갑자기 치려고 그러면 좀 쉐입이나 연주감 이런 것들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미스가 맞아요. 많이 생기죠. 미스 노트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어쿠스틱만 치다가 클래식을 치시던 분들은 일단 엄지를 자꾸 6번 위로 올리려고 하는 버릇들이 있는데 52mm에는 엄지 위로 올려가지고 하면은 평소랑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얘는 됩니다. 얘는 원래 엄지 플레이를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적용시켜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클래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되게 편안한 그 영역을 잘 개척해주는 그런 기타인데 480만원이라 뭐 편안하진 않고 안 편안하죠. 안 편안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는 편안해. 사운드는 참 편안합니다. 뭔지 알겠죠? 네. 부드러워요. 진짜 엄청. 안락한 느낌이 들어요. 엄청 따뜻하네. 네. 그 왜 알죠? 100만원 전후에 그 개량이 좀 많이 된 클래식 기타들 들어보면은 그 탱탱탱탱 그 장난감 소리 같은 거 나거든요. 맞아. 그 소리 있죠. 네. 근데 이런 쉐입에서는 거의 그런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런 소리 전혀 없습니다. 오 소리 좋은데요 이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클래식 기타 소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소리는 아니에요. 그 소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싼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 아니에요. 네, 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엄청 부드럽네. 네, 새로운 그 영역의 클래식 기타 소리인데 되게 좋은 소리. 못 먹어본 맛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반갑죠. 모르는 맛있는 맛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어를 이렇게 바싹 익힌 거 말고. 겉만 삭익혔는데 안에 다 익어서 이렇게 정말 보들보들하게 나오는 그런 딱 겉바 속촉의 정석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겉에는 이 크리스피한 질감이 있는데 안에는 완전히 포슬포슬한 그 느낌. 네, 그 느낌이 있어요. 수분감도 딱 있고요. 그게 공존해가지고 우리가 되게 모르는 소리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가 봐. 원래 우리가 딱 얘기하다면 이건 소리가 되게 잘 말랐다, 바삭바삭하다, 소리 따뜻하다, 촉촉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겉에 바삭한 느낌이랑 안에 그 포슬포슬한 느낌이 그렇죠, 같이 맞아요. 있어요. 테일러 그 특유의 그 바삭함이 있는데 마른 소리랑 수분감이 같이 있어서 이게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이거는 왠지 팝해야 될 것 같잖아요. 딱 봐도.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소리가 좋다고 생각할 때 제가 또 꼭 드려야 될 말씀이 480만 원. 480만 원.
교수님 어 소리 좋다 하다가 중요한 걸 잊으시면 안 돼요. 485. 480만원인데 좋아야지. 좋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부드러운 어떤 질감에. 오! 아, 좀 부드럽긴 하네. 사운드가 나오네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진짜 팝하기 너무 좋은 소리 아닌가요? 와, 이거 진짜 근데 진짜 팝해야 될 것 같아. 정리정돈이 다 돼 갖고 나오잖아. 어. 사운드가 지금 공연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원래 나일론 앰프 소리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받질 않으니까. 맞아. 근데 요 정도 소리는 앰프 마이킹 섞어 쓰고 싶은 정도로 느낌이 좋네요. 우와. 오, 좋다. 이 공연하기 진짜 좋다. 공연할 때 최고. 아, 앰프톤은 지금까지 들었던 클래식 중에 역대급의 활용도를 응.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오, 좋다. 진짜. 정말 하이엔드 앰프톤이라는 게 뭔지를 그냥 여실히 보여주네요. 어? 좋은데? 485만원. 아, 현혹돼선 안됩니다. 이 좋아요. 이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요... 이 좋지. 그래도 피크 소리 들려요. 지금 여기 컨웨이드에 있어서. 아, 공연 때 이 소리가 무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너 만족도가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좋은데요. 오, 소리 되게 이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피치도 너무 좋고. 맞아요. 좋아요 소리. 자, 요거는 이제 명음 씨가 그 디즈니 스타일의 인트로에 이어서 이제 보사노바 삼바를 섞어서 디즈니 보삼바. 보쌈 진짜 좋아하죠. 아, 그렇죠. 보쌈.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보쌈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네, 디즈니 보삼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뭐 시작부터 뭐 저기 쌈밥에 고기에 뭐 보쌈에 뭐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배고파. 배고픈 걸로. 네, 잘 들어왔습니다. 정말 좋은 사운드였어요. 자, 이거는 좀 확실히 테일러의 나일론에 대해서 그동안 별로 관심 없으셨던 분들한테도 야, 나일론 이렇게 잘해? 라는 이미지 쇄신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타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격의 퀄리티 하지만 485만원.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확실한 건 이 기타는 클래시컬 클래식의 느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클래식 곡을 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약간 더 개량된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사운드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서 저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고등어 속살. 네, 맛있는 고등어 속살. 의외의 나일론 맛집 테일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데 가격이 48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가격은 485만원. 아, 그래, 5만원 있구나. 네, 그렇죠. 전화주세요. 5만원.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점수 몇 대면? 9.0, 9.0. 미쳤어. 네, 이건 진짜 좋아요. 테일러가 사실 가격이 좀 센 편이잖아요. 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7, 뭐 8, 9 올라가면 세잖아요. 근데 9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8.5. 안 나오죠? 네, 맞아요. 네. 좋긴 좋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9.0 나오는 거는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814 막 이런 거 막 아 이건 내 드림 기타에 막 이런 거에만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지금 갑자기 나일론에서 485만원 9점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쳐보시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호 씨가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클래시컬 클래식의 용도와 사운드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사가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다른 영역이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보시고 나는 공연 때, 레코딩 할 때, 그리고 팝적인, 가요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얘를 적극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정말 만족스럽게 쓰실 수 있을 땡큐, 것 같고. 땡큐. 네. 근데 뭐 약간 좀 그 클래식의 어떤 중후한 무게감이라든가 그 예전 연주곡들을 연주하기 위해서 가져가시면은 너무 팝적인 그런 성향에 좀 당황하실 수도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미리 구입을 하실 때부터 계획을 아주 잘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다. 요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14CEN 모델 같이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714CE 리미티드 LTD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래 주력 메뉴인 어쿠스틱으로 돌아가서 가격은 539만원. 네. 전화하세요, 여러분. 전화를 꼭 하세요. 전화 좀 따지세요. 왜 이렇게 비싸? 뭐 하는 거냐고. 네, 다음 시간에 539만원짜리 테일러의 어쿠스틱 714 리미티드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